성남이라와 FC서울의 경기를 이주헌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 축구하기에는 어떤 날씨인가요? 자, 30도 덥습니다. 확실하게 네. 좀 습도도 있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황지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천지 패스 잘 들어갔습니다. 아, 좋은데요. 자, 오른쪽 측면에서 낮게 깔아서 있어, 가운데 있어, 있어. 자, 잡아놓고 뒤로 뺐습니다. 3인의 슈팅. 자, 측면 돌파 이후에 흘러나온 볼. 인천이 완벽한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천 최근 6경기 4승 2패. 어, 네. 아, 빠져나갔어요. 빠졌어요. 빠졌어요. 자, 땅볼 크로스 가운데. 선제골 터뜨리는 대안. 아~ 이때야 서울이 앞서갑니다. 원샷은 원킬이네요. 그렇군요. 아, 오른쪽 측면에서 고요한 선수에게 너무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안 시즌 18골째. 아, 대단합니다. 득점왕인데요. 자, 그 전에 고요한 선수의 돌파를 너무나 칭찬해주고 싶고, 그리고 빠르게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대안이 인사이드로서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어떤 이런 역습 상황에서 이런 태클은 양날의 검이거든요. 네. 좋은 태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완벽하게 역습을 허용할 수도 있는데요. 임종훈의 태클. 네, 후자가 됐네요. 그렇군요. 임종훈의 태클을 또 고요한이 잘 벗겨냈고요. 아, 네. 대안의 감각은 정말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대안 첫 번째 슈팅이었는데 결대로 잘 돌아섰어요. 대안 쪽입니다. 대안 1대1 상황. 자, 앞쪽에 수비 한 명. 임종훈 넣고 슛. 오, 네. 정산이 방어됩니다. 주위에 도와주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스트라이커로서 완성이 돼야 될 텐데요. 그렇죠. 레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용병이 들어왔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주위 선수들이 많이 도와주는 움직임이 필요한데요. 에벨톤! 오, 네. 벗어납니다. 에벨톤의 슈팅! 서울의 몰리나 감아줍니다. 오! 골대 직접 맞췄어요. 위협적인 코너킥인데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들어갔더라면은 자일 돌아섭니다. 아, 좋은 연결이에요. 맞습니다. 박스 모서리 부근까지. 자, 박지포 열심히 올라가죠. 에벨톤 박지포 딱골 크로스요. 뒤에 있어. 수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고요한 하나 살려냅니다. 하멜의 슈팅. 자, 박지포 선수가 정말 엄청난 오버래프를 보여주면서 예.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몰리다. 자, 프리킥. 아, 그대로 흐르면서 빠져나갑니다. 몰리다. 앞서 오른쪽에서의 다시 하대성 흘려주고 가운데에서 아, 좋은 패스예요. 맞았어요. 아, 너무 좋은 패스네요. 가슴으로 내려놓고 자, 저기 난공을 놓고 개인기. 아, 잘했어요. 패스. 대안 선수의 움직임이 날카로웠죠. 네. 자, 이 상황에서의 패스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뒤에서 갑자기 대한 선수가 수비 뒤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아, 네. 서울의 수비라인 촘촘하네요. 오른쪽 측면이에요. 측면에서 크로스 잘했어. 아, 슛까지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프사이드였네요. 그 전에 오프사이드 깃발이 네. 먼저 올라왔습니다. 에벨토를 겨냥했는데요. 자를 수 있어요. 레이나 방향 전환 전진 패스 세터풀 따냅니다. 레이나 슈팅! 무리였죠. 김용대가 잡아냅니다. 자, 레이나의 어떤 드리블 능력, 키핑 능력 인정합니다. 김성준 자, 공간 봤는데요. 공간 봤습니다. 자, 자 뒤쪽에서 박진포가 올라왔어요. 박진포 아디의 대결. 박진포 낮게 가운데로 돌아요. 자, 넘어지면서 발끝에 닿지 않았습니다. 아, 턴하는 장면은 너무나 좋았는데요. 예. 자, 여기서도 박진포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김성주의 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렇죠. 충돌을 좀 의식한 것 같고요. 어, 뽑아냈어요. 하대성 전체 패스. 잘 줬어요. 내주고 왼발 올렸어요. 포스 쪽으로 살짝 깔려서 빗나갑니다. 몰리나의 슈팅. 자, 지금도 보세요. 하대성 볼 끊어내놓고 최태우 달려들어오면서 그 앞에 줬죠. 바로 몰리나가 뛰어들어온 그 공간에서 리턴 패스. 코너킥. 가까운 쪽으로 보내줍니다. 높이 띄웠어요. 어, 네. 날아간 볼 박스 안쪽에 있어요. 그러나 골키퍼 나와서 걷어냅니다. 아, 최태우 선수 센스 있게 치핑 샷을 날려봤는데요. 네. 제안 잡아줄 때 앞쪽에 수비발 맞았습니다. 최욱의 슈팅은 말이죠. 예. 슈팅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의 수비진들이 굉장히 밀집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걸 뚫렸으면 안 됐었죠. 예. 자, 먼 거리 슈팅! 고명진
어찌됐건 슈팅으로써 마무리를 지어주고 돌아서는 서울입니다. 자, 감아줍니다. 헤딩! 흘러나간 볼, 박재포! 가운데. 자, 김평래가 크게 반대편 봤어요. 지금은 전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가슴으로 내려놓고, 에벨톤. 좋은 패스에요. 자, 하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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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김용대 잡아냅니다. 자, 하밀에게 오늘 좀 많이 걸리고 있는데요. 네. 아, 슈팅에 대한 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누가 차나요? 자, 프리킥! 네! 김용대 선방! 자, 자예레 프리킥인데요. 김용대의 손이 손에 맞고, 네. 크로스바를 맞지 않았나요? 그렇게 짧게 연결해주고, 다시 이어받는 레이나. 자, 왼발로 감아줍니다. 멀리 가는데요. 김용대 골프 나왔는데요? 가운데로 연결. 수비가 많습니다. 성남의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때리나요? 자, 한번 접어놓고 반대편으로 연결합니다. 레이나. 찍었는데요? 레이나! 좋습니다. 성남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네 동점골을 만들어냈어요. 후반전 11분에 하밀의 동점골. 아, 하밀이 오늘 1대1입니다 좋은 슈팅을 많이 날렸었는데 네 머리로 한 건 해냅니다. 자, 볼까요? 네. 아, 좀 아슬아슬했는데 일단은 부심은 온사이드를 선언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런 공간 속에서 하밀이 깔끔하게 머리로 밀어넣습니다. 레이나가 공을 잡자마자 자신에게 달라고 손을 들었거든요. 네. 가끔 프로의 세계 정말 냉정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성남의 공격 레이나 전체 패스. 자, 한 번 더 그리세요. 에벨톤 박스 안쪽 슛 정면 잡았더라고. 네. 다시 김용대가 잡습니다. 김용대가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슈팅이었어요. 돌면서 오른쪽 박지퍼. 자, 전체 패스 돌아 들어갑니다. 잡아놨어요. 자, 잘 잡아놓고 에벨톤 가운데로 연결 슛. 네. 네. 자, 좋은 선택이었어요. 자이레 슈팅! 아, 하지만 벗어나고 말았는데요. 어쨌든 에벨턴 선수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그걸 제대로 키핑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슈팅을 해서 몰리나! 네, 몰리나! 뚫고 갑니다. 접었어요! 자, 몰리나 슛! 다시 슛! 아, 오프사이드! 자, 몰리나 정말 깔끔한 볼 처리 좋네요. 네! 때릴 줄 가면서 그걸 피했죠. 그걸 접었고요. 아, 여기서 이제 대안이 찰 때 물론 골대에 맞았는데요. 툭툭 치고 들어갑니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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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운데! 프리킥! 네! 한태 위에 반칙 선언됐고. 자, 에벨톤 번개 같은 스피드였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는데요. 네, 나 왼발일지 네 아니면 윤빛가람의 킥일지. 윤빛가람! 완벽했습니다. 야, 경기 재밌어지는데요. 자, 정말 좋은 프리킥이었네요. 야, 윤빛가람의 이런 프리킥 얼마만에 보는 겁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너무나 오랜만입니다. 막연자실해 하는 서울의 서포터스들. 자, 윤빛가람의 프리킥. 아, 네,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국가대표 골키퍼 김용대 선수도 막을 수가 없는. 아, 잘라냈어요. 성남의 공격 다시 이어집니다. 왼쪽 측면으로 볼 보냈는데요. 자, 왼쪽에서 에벨턴 접어놓고 모서리 부근까지 왔어요. 그리고 슛! 네. 김용대. 자, 오히려 가벼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이나 전투 패스 들어갑니다. 하빈이 끝을 올려주고 아크자메리스 슛! 아, 골키퍼! 슛! 높이서 빨리 불을 뿜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프리킥. 자, 감아줘서 갑니다. 있어요, 있어요. 자, 내려놓고 슛. 하밀이 못 맞습니다. 윤빛가람 가볍게 연결. 레이다 전체 패스. 자에 돌아섰어요. 가볍게 내려요. 오른발. 아, 네. 김용대 펀칭. 참, 슈팅하기 전까지는 유연하게 상대를 제쳤는데요. 네.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용대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네요. 수문장 이제 김용대가 버티고 있고요. 자, 앞쪽으로 밀어주고 패스 뒷공간 정조국 따라갑니다. 정조국 뒤로 꺾어주고 대안
대한 접어놨어요. 왼발. 아, 그 전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대한 어떤 이유일까요? 대한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대한이 울부짖습니다. 자, 이거 경고를 받습니다. 느린 장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한이 경고를 받습니다. 자, 김성준이 다시 이어봤는데요. 네, 골이 빠져나왔어요. 짧게 연결해줍니다. 안쪽 파고 들어갑니다. 박사조 접어들었습니다. 뒤에서 뒤쪽에서 걸려넘어갑니다. 아, 이거는 불지 않네요. 자, 뭔가 계속적으로 느린 장면을 봐야지만 확인되는 장면. 접어줍니다. 중앙 쪽 띄워줍니다. 세컨볼 잡혔어요. 흘렀어요. 슛! 막아주죠. 가운데에서 이샤 자, 동점골. 자, 또 서울이 마지막에 또 해내네요. 그렇군요. 아, 너무나 아쉽습니다. 혼전 중에서 실점을 했기 때문에 성남 입장에서 아쉽겠지만, 네, 그래도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은 서울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세컨볼 나대성의 슈팅까지 좋았고요. 아, 여기서 몰리나군요. 네, 몰리나가 뒤에서 뛰어 들어왔는데 막아준 선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울의 선수만 3명이나 있었어요. 그렇죠. 자, 몰리나의 다시 승부의 균형을 맞추는 동점골 또 나왔고요. 2대입니다 서울의 공격. 측면에서 파고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짧게 내주고 에스쿠데로 태클. 자, 혼전 상황. 수비가 걷어냅니다. 위험적 벗어났고요. 자, 측면에서 아디 슛. 자, 이게 레이나 저게 안 빠지네. 저거 빠졌으면 무조건 골키퍼 1대1이었었는데요. 박지퍼 낮게 찬스 가운데로. 아, 약했네요. 연습을 했고요. 2대2 역습입니다. 몰리나. 자, 대한 데몰리션 콤비를 볼까요? 자, 2대2 몰리나. 아, 대한. 자, 대한 안쪽에서 슛. 설명할 수가 없네요. 자, 리그 뒷심뿐만 아니라 경기 뒷심도 정말 강력한 서울입니다. 아, 일단 대안과 몰리나의 콤비가 보여질 때부터 좀 불안불안했었거든요. 네, 놓치질 않았네요. 아, 여기서 두 선수의 호흡 보시죠. 네, 몰리나가 한쪽으로 몰아넣어 죽고 나서, 네, 몰아넣어 공간 속에서 시간 끌죠. 키핑 놓으면서 코너에서, 네, 시간을 끕니다. 자, 박진포가 볼 뺏어냈는데 다시 몰리나. 박진포를 피했어요. 몰리나 기아! 그대로 쳐놓고 꺾어주면 수비가 거내립니다. 네. 자, 그리고 경기 이렇게 끝납니다. 최종 스코어 3대2 서울이 성남을 꺾고 승점 3점을 챙깁니다.